안녕하세요.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필라테스 강사 설세롬입니다. 오늘은 물병을 이용한 혹은 덤벨 혹은 맨손으로도 가능한 나의 어깨와 양 팔뚝을 단단하게 조여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물병 대신 이렇게 손 소독제를 준비했는데요. 손 소독제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물병이나 덤벨 혹은 맨손으로도 가능하고요. 양손에 무게를 쥐어주신 후에 양손을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내실 거예요. 이때 팔꿈치가 굽어지거나 어깨가 솟아올라 있지 않도록 천천히 주먹으로 바닥을 향해 밀어내듯이 뻗어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양손 엄지손가락을 뒤쪽 방향으로 보내듯이 쭉 밀어내주시고 앞쪽 방향으로 멀리 또 원을 그리듯이 밀어내 주실 거예요. 그대로 크게 회전하실 때 나의 팔꿈치나 손목의 회전이 아니라 어깨 전체의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크게 원 그리듯 움직여 주실 거예요. 네, 쭉 뻗은 상태에서 앞뒤로 크게 회전을 이어가셨다면 이번엔 제자리 멈춰서 나의 오른손은 뒤로, 왼손은 앞으로 회전을 해주실 거예요. 빨래 짜듯이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반대로 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통은 그대로 고정, 나의 어깨만 크게 회전할 수 있도록 나의 양팔을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크게 회전해 주실 거예요. 네, 팔 안쪽부터 어깨 부근에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어깨 회전을 이어가 보실 거예요. 자, 양팔을 충분히 높게 들어서 팔꿈치가 어깨 높이에 오도록 우리 어깨 근육을 자랑하듯이 자, 그 상태에서 나의 양손으로 도장 찍듯이 쿵 눌러내실 거예요. 이때 팔꿈치의 높이는 계속해서 어깨 높이로 고정, 들이마시는 숨에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쿵 도장 찍듯이 자, 이때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숙하게 도장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손목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곧게 펴내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혹은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높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번에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안녕살이라고 하는 이 흔들흔들 거리는 살들을 정리해주는 동작을 이어가실 거예요. 나의 몸 높이를 살짝 높이기 위해서 무릎 꿇은 자세를 취해주시고 물병이나 덤벨 드실 거예요. 혹은 맨손. 자,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엉덩이를 스치듯이 옆쪽으로 뒤쪽으로 밀어내 주실 거예요. 이때 갈비뼈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문 닫아주시고 그대로 정수리를 45도 방향으로 앞으로 쭉 뻗어내실 거예요. 이때 어깨 솟아오르지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날개뼈 낮춰주실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리시면서 멀리 숨 내쉴게요. 마시는 숨에 살짝 내려왔다가 내쉬는 숨에 후 끌어올려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세 번째 후. 이때 등이 둥글게 말리면 팔 쪽으로 힘이 가는 게 약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가슴을 곧게 펴내시고 내쉬는 숨에 한 번 더 끌어올리실 거예요. 목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뒤통수 위로 꽉 붙여주실게요. 네, 양팔에 덜렁거리던 살들이 싹 바짝 붙어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어깨 주변에서 따뜻한 열감 느껴지시고 뻐근한 느낌들이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셀프 방역 잘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